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저기 파마 해 드릴게요. 엄마 파마 해 드리는 거야? 물 뜨면 애 먹어. 나 야매. 야매 미용실이에요? 야매. 상관없어. 부모 해 주는. 야매 미용실 실습하는 거예요, 지금? 약. 좋은 거 샀어요. 좋은 약 샀어요? 보다가 샀어. 마트에서. 미용 와이프 그래도 미용실 그 자격증 따가지고 미용사 면허증 받았어요. 이렇게 다 민게 달라고. 이제는 며느리한테 미용사 저기 실력이 되나 보네. 머리 갖다 맡기는 거 보니까. 아니 그 전에 할래도 얘가 시간이 안 맞더라고 나하고. 이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. 왜 그런가면 그래서 내가 한다. 아르바이트 가야 되지. 그러니까 내 저 먼저 한번 가봐달라 할래는데 시간이 안 되더라. 그리고 베트남 갔다 오이 먹고. 귀엽게 해드릴까요? 귀엽게 이쁘게 해줘. 귀엽게 앞으로 귀여워하는 거 있어. 스타일 어떤 거 원하냐 이거죠. 그냥 이렇게 다닌 게라고. 예쁘게? 응. 예쁘게 해줘. 예쁘게. 아니 늙어도 귀여우면 좀 잘 늙어도 예쁘게 해달래요. 그래 뭐 귀 가지도 못하면 뭐. 아 씨 내가 왜 못 깨달아. 나보고 못 깨달아. 옆에서 까시락까시락 거리네. 깜짝깜짝. 뭐 일본 놀러 가가지고 되게 굴러다녔나 보지. 그래도 잘 따로 다녔나 본데 뭐. 근데 아들 속 안 썩히고 잘. 아 재밌었어요? 재미는 아니 아프니까 그걸 별로 모르겠어. 아픈데? 너무 이 다리가 아프라고? 그러니까 의사가 날 보고 갈 때 와서 약을 가져가든지 주사를 맞든지 하지 왜 기왕 갔냐고 그 뭔데 가서 재밌게 보고 와야지. 그럼 놀러 가려면 준비를 바짝 하고 가야 돼. 그래도 진통제를 많이 가져가가지고 따로 다니겠어. 다음에 우리 따라 다닐 것 같아? 고쳐봐야 돼? 봐야. 그래 내가 이제 엎드려 이 의사가 자꾸 얘기를 이렇게 아프니까 그러면 이제 칠순을 해먹었는데 즐거웠는데 내가 갔다 아 우리 둘째 아들이 또 베트남으로 뒤로 간다는데 다리가 이리 아파가지고 갈 것지 안 하다 이랬까 그때 내인데 와가지고 미리 약을 타가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주사를 놓을 수 있으면 놓고 그래서 가서 재밌게 하대. 근데 내가 아우 너무 이제 그거 하다고 뭐 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꾸 얘기를 시켜 아프다고. 그러면 엄마는 막 걸어 다니고 많이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는 가가지고 한 군데 가서 주변에 좀 재밌게 그냥 노는 휴양형 스타일로 가야겠네. 그렇지. 재밌게 놀다 오면 됐지 뭐. 그 오늘도 거기 가서 그 계속 그 일본 얘기하고 떠들었어. 네, 원래 그런 거야. 갔다 오면 떠들어대는 게 재미지 뭐. 고기를 혼자 샀지? 내 혼자. 7,000원씩 주고 두 개 샀어. 자 예쁘게 변신 하나 봅시다. 나중에 한 시간 걸려요? 네. 네, 한 시간 뒤에 봅시다. 이거 한 시간 더 걸려요. 그래요? 네. 네. 잘했어요. 살다 될 일이다. 네. 오케이 이제 씌워가지고 한 시간만 있으면 돼요? 네. 잘하네. 5시 45분? 그러면 6시 45분에 해야 돼. 네. 자, 두 번째 손님이에요? 네, 두 번째. 손님 앉아서 편하게 하시래요? 네, 손님 편하게 앉아주세요. 네. 너무 많이 짜지 마세요. 예쁘게. 밀어드릴까요? 아니요, 기계 대지 말고 가위질만 하자. 아, 이번 손님은 커트예요? 아, 이번엔 수건 이거 이제 안 잊어버렸어요? 아, 이번에 잘했네, 순서대로. 네. 예. 기계 컴컴하지 않나? 괜찮아. 너무 짧게 하지 마. 네. 조금만 짧게. 너무 걱정하지 마요. 예쁘게 밑만 다듬어 될 것 같아요. 아니 오염물 약간. 아 약간씩만 치고. 앞머리도. 염색하고 커트하고 염색하고. 앞머리도 네. 쳐야 돼 약간. 마르면 물을 약간 뿌려. 예, 그러면 한 번 더 하더래 너무 짧게 뿌려. 어차피 염색 때문에 한 달 반이면 해야 돼. 야, 마니야. 네. 아빠네 가서 거울을 갖다 아버지 복해줘. 아빠 거울 있잖아 좀 한 거. 앞머리 조금씩 잘라. 아니 앞머리 좀 잘라줄게. 괜찮은데 예쁘게 잘 나왔는데. 예뻐요. 있어. 자기가 바래지. 엄마 내 거 내가 할게. 아니 가져올게. 봐. 염색하면 다 감아줘 아버지. 감아주는 게 아니고 너무 쳐가지고. 괜찮아, 괜찮아, 예뻐, 예뻐. 예뻐요. 예뻐, 예뻐. 이제 염색해. 네.
너무 잘생겨져서 못 알아볼까 봐 걱정했지. 이거 털고 해야지. 네네네 기대요. 오. 오늘은 고급 미용실 왔습니다. 오늘은 고급 미용실이에요? 네. 오, 염색할 때 이어캡 저거 나을 때 안 해줬는데? 네, 이야. 저기 VIP 고객님 오셨다고 또 특별하게 또 대우를. VVIP야? 대우가 다르구만요. 아 가만있어 봐. 모델료를 뭘 줘. 공짜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거죠. 잘 되고 있어요? 네. 지금 염색 이거 다 발랐습니다. 염색 다 했어요? 네. 30분 기다리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. 손님이 말이 많아요. 자꾸 미용실 가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봐요. 아 저 손님 다음에 오지 말아요 그런다고 이제. 뭐예요 저. 엄마는 오케이. 한 시간 있어요? 예, 한 1시간 있어야 돼요. 뭐이나 저 간병 간데 너무 떠들어가 쫓겨났다. 아, 쉬세요. 됐어? 요 앉아 있어. 밥이 다 했어요? 네, 25분. 네. 지금 시간 25분이니까 한 15분만 하면 되나? 비켜주세요. 그러면 40분. 40분 있다 까무라고? 아니지, 그럼. 40분에. 45분. 45분에 까무래. 오빠 머리 잘라 드릴까요? 네, 예. 머리 잘라 주세요. 좀 지저분해요. 그러게도 너무 아직 안 길은데 약간 자르면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잘라 드릴게요. 괜찮. 오 괜찮은데? 염색 아직 안 했어요. 시간 없으니까. 염색 안 했죠? 오늘 그거까지만 다음에 염색해 드릴게요. 염색 안 했대. 잘했어. 아직은 안 했대. 괜찮은데? 깔끔하고. 아이고 그 전에 지저분하고 지저분하기 전에 지저분한 거 보단다? 아 이쪽 아이고 뭐래 야 우와 며느리가 아버지 머리 아니, 빨간 머리 만들어줬어 우와 나와봐요 이야 와 멋있다 패션인데? 우와 와 좋다 좋긴 씨 와 빨간 머리 만들었어 아. 너무 웃긴다. 염색이 하나도 안 돼. 야, 빨간 머리가. 아니, 이제 흰머리만 빨간 머리가 됐어요. 유행이야. 야. 물어봐. 어때? 물이 안 왔구만, 물이. 물이 안 들었어요. 어떡하냐 내일 일을 해야 되는데. 아니 죄송합니다. 아니 해. 내 말까지 또 그랬지 않고. 아유 색깔. 색깔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지. 검은색인 줄 알았어요. 아이고 어머야. 나게 아드니가. 그러니까. 사와야지. 밤 가서 사와야 돼. 수포 가면 있어. 그럼. 밥 먹을 후에 해요. 밥 먹고 갔어 봐. 밥이 이제 안 쳤는데. 아 그럼 괜찮아. 좀 이따 가. 네가 사와. 알았어. 사올게. 흑색으로 사면 돼. 아, 해도 되나? 해도 돼. 해야지 뭐 어떻게 해. 그럼 저래가지고 또 되게. 그럼. 아니 근데 너무 패션이 좋은데 아버지? 너무 패션인데? 아니 그렇게 해서 다녀봐. 지랄들 하지 마. 그런 머리 어디 아니 이런 머리 어디 가서 해봐. 그렇게 막 빨갛지는 않은데. 아이씨. 안 빨갛다니까.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. 뉴 패션이지. 뉴 진짜. 뉴 유행 오빠. 유행이지 완전히. 아 이거 요새 유행하는 건데. 아 먼저 그 할아버지보다 더 못하게 해놨어. 야. 봐봐. 아 괜찮다니까. 일로 한번 쭉 얼굴 봐봐요. 아저씨 뭐 한다고 그래. 아저씨 안 나왔어 오빠. 아이 괜찮아. 계속 화내시겠어요. 너무 슬퍼. 너무 슬퍼? 아니야 염색만 덜 돼서 그렇지 괜찮아. 염색약을 잘못 선택해서 그래. 너무 웃긴다. 야 이 영상 이래가지고 언니 큰일 나겠다 진짜. 네 말 땐 돈 물어내. 돈 물어내야 돼. 실망이 너무 커. 좀 믿었는데. 그러니까.
아니 그 기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약을 잘못은 참는데 쓰면 되는데 그걸 그래서 약을 넣으면 약을... 무조건 시커먼 게 아니 멘탈 나갔어 우리 아버지. 나중에 미용실 안 가겠어. 빨리 가 약 사와. 알았어. 난 너무 재밌다. 너무 웃겨. 너무 재밌다. 아버지 아버지 70평생에 이런 건 처음이야. 아버지 지금 20살도 아니 그러니까 한 50도 안 되네 보여. 진짜 어, 한 40 네. 40대 보여요. 딱 머리 그렇게 놓으니까. 시끄러워 빨간.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버지. 아이고 아까우네요. 아 여기 한번 봐봐요 한 번. 오빠 사진 하나 찍어요. 그러니까. 기념 사진 하나 너무 찍으세요. 젊어 보인다니까. 어 젊어 보인대요. 괜찮은데. 너무 실망이야. 실망. 어찌든 니는 내 머리 깎지 마라. 알았어 가서 내가 약 사다 줄게. 아 염색하면 또 달라져요. 아 나 진짜 너무 웃긴다. 아예 배워야 돼. 아주 몇십 년 배워야 돼. 몇십 년 배우래. 그래야지.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뭐 점수가 사람들 고모 그리다 국제 사회에서 3년을 고생해. 3년이 뭐야. 아, 됐어 내가 갔다 올게. 아이 웃긴다. 지금 며느리가 시아버지 머리 빨갛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버지 머리가 빨갛게 됐습니다 지금. 아 염색했는데 색깔이 뭐 잘못 나왔는지 빨간 색깔이 됐어요. 아버지 지금 엄청 실망하시고 있어요. 빨리 제가 가가지고 검정색 염색약을 지금 사와야 됩니다. 아 대박 사건. 아 웃겨 죽겠습니다 지금. 와 밖에 너무 추워 지금. 영하 12도. 와 마트 왔는데 여기 있죠? 아유 겨우차는 여기 있네. 흑색 약 사왔어요. 예, 네, 우리 아버지 멘탈 나갔어요?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? 아니 그때 이제 까만 거 사왔어 그래? 까만 거 사왔어요. 머리 한번 돌려봐요. 뭘 돌려보긴 뭘 돌려봐. 괜찮은데 갈색이 살 빨갛잖아. 쟤도 까만색으로 빨개지. 그래 물이 빠져가지고 아 없는 줄 알고 한참 찾았네. 어? 없는 줄 알고 한참 찾았어. 얼마야? 6,800원. 맞아 거 있어 다 있어. 하나에 두 개 있더라 검은 거. 두 개? 응. 그럼 뭐 물건이 그래 없다. 물건 없어 이 집은. 이거 두 개 6,800원이네. 네, 두 개 6,800원. 이거는 뭐 섞는 거 없어? 그건 A 하고 B 하고 섞으면 돼. 그 전에 A B 섞어가 됐는데. 아, 이것도 A B 섞는 거야. 네. 이것도 조정을 잘해. 아, 뭐 물이 이게 뭐야? 아, 그거는 그 A 액 B 액 이제 섞여 있는 거. 요즘에는. 그전 거 짜왔네. 그전 거 짜는. 그전에 그냥 이거 두 개만 이렇게 해가 짜가지고. 아, 뭐 세 개야. 그거 또 물이 있어 염소 이게 뭐야? 이거는 뭐야? 중화제인가? 중화제 뭐야? 잘 읽어보고. 염색에 중화제는 없는. 제 아 이렇게 이렇게야. 이렇게 한 쌍이네. 잘 보고 해. A액 B액이야. 잘 보고 해. 어쩔 거 없다. 나는 잘못하면 오빠가 잘못하는 거야. 아니야, 이건 제일 그 검은 거야. 그전에는 이거 두 개 매가지고 밤 섞어가 됐어. 아니, 이거 연모제잖아. 1제, 1제, 2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. 2제가 또 있어? 그럼. 2번 하면 똑같은 거 또 하면 또 안 돼. 아이, 그건 알아, 나. 아버지 지금 너무 걱정. 너무 걱정하고 있어, 지금. 그렇게 섞는 거 맞아요. 그렇게 아, 한 세트야. 걱정 지금 이거 밖에 나가지 못해. 야, 뭘 그때가 걱정이야. 말이잖아, 스크노요 우리 사람 잡고. 아유. 아, 그 잘 가고 있네 거기는. 잘 되고 있네. 엄마도 걱정해 지금 어떻게 나올지. 나는 상관없어. 상관없어? 나 색깔이 없으니까. 당신은 그래도 꾸들꾸들하니까 괜찮아. 아니 나는 뭐 색깔 없으니까. 내가 이제 이러다가 그 매니끼 있잖아. 사다 난 거 그거 하면 돼. 매니끼. 두 개를 똑같이 혼합을 해야 돼. 그럼 그것도 기술이라. 그럼. 아유 잘 해드릴게요 아버지. 걱정하지 마요. 아가 약 잘못해서 그래요. 약 옛날 우리 쓴 거 그래서 껍질 이거 가버 버려서 이거만 남으니까 그래.
번호 안 나와서 몰라요. 어쨌건 버려. 잘해줄 수 있어요? 이번엔 오빠 산 약이니까. 아 확실해요? 아 이번엔 산 약 확실해요? 아버지 걱정. 계속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. 너무 걱정했습니다. 아유 며느리 큰 실수했습니다. 며느리 아버지 시아버지 머리 빨간 머리 만들어놨어. 아니에요 반 아니야 그 반했어요. 반해. 며느리 시아버지 머리 빨갛게 만들어놨어. 어 이거 두 개예요? 두 개 샀어요 오빠? 어 두 세트야. 한 세트 한 세트야. 그건 나머지 거 나중에 쓰면 돼. 아 이거는 다 똑같은 건데 나중에 쓰는 거야? 네 두 세트라니까. 아 저기 허영이 어 허영이인데 맞네. 저렇게 하는 거야. 나는 이게 왜 있나? 아니 그래.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그게 두 세트라고. 잘 썼고요? 네. 아, 그 전에는 이거 한 개 한 개 이렇게 팔어 팔았는데 두 개 두 개구나 맞아 이 어, 연모제하고 산화제 연모제 어. 산화제 두 개 두 개 들었구나 맞아 두 개 입이네 두 개 6,800원 싸네 그러니까 색입니다 자 지금 홍색. 자 다시 자 지금 아버지 머리가 홍색입니다 제가 매직 야 바꿔드릴게요 매직으로 바꿔드 검은색으로 바꿔드려요 아버지 사랑한 검은색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버지, 아버지 머리 붉은색이에요 네. 우리 아버지 오늘 요행한 머리 했습니다 아, 아유...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아. 잘하세요 잘하세요 소비자 요구 사항이 나중에 이미용 씨 안 한다고 했어요 이미용 씨 손해배상해야 돼 지금 의자 하나 놓고 VVIP 아까 말했죠 VVIP 뭐로 쓸 거 또 아이 빨리 와요 앉아요 앉으세요 너무 걱정해요 자꾸 걱정해 그걸 너무 걱정해서 뭐로 쓸 거예요 걱정이 안 되냐 나가 못 할까 봐요 친구 그래. 못 만날까 봐요 친구도 못 만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말도 못해요 초보자가 되겠지 모델을 받아야 돼. 저 얼굴을 보세요. 얼굴이 어떤가? 아유 젊어요. 아유 지금 40대처럼 보인. 그러니까 40대처럼 보여. 지금 누가 아버지 얼굴을 70이라고 보겠어요. 에? 이런 머리 나가면 엄마 걱정해야 돼요, 아버지. 엄마도 못 차고 맨날 걱정해요. 아 그래서 까먹혀지는 거야? 다시? 그러니까 지금 감안하게 하려고 했지요. 엄마도. 그럼 난 세대전지 야 염색하다 물 뿌리는 사람 처음 봤다 야. 그럼 물 뿌리지 말고 그냥 해요 그럼 그거 갖다 아, 그냥 그래요. 자꾸 빗하다 빗을 갖다 자꾸 이제 빗어 너무 걱정하면 힘들잖아요 아버지 심장 그 심장 지금 등 심장이 두근두근데 그래,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 지금 너무 걱정해요 예쁘게 해준대요 너무 걱정하지 말래 지금 며느리 미용 기술 늘려주려고 아버지가 지금은 솔선수범하고 계십니다. 나 뭐. 생각해서 그래서 자꾸 뭘 해보라고 그래 늘리라고 기술 하라고 그러는데. 그러니까 자꾸 해보는 거니까 실수도 해봐야 돼. 그럼 실수도 해야 돼. 그래 그 배우지. 아니 지난번에는 아버지 내 머리 자르는데 그 머리 가운도 없이 머리 잘랐어. 머리 자르는데. 그 위에 가운 원래 하고 해야 되잖아. 그거. 근데 그것도 없이 시작했다니까. 그거 스텝 하라고. 그 스텝 하라고? 스텝이 어딨어? 혼자 하는데. 그것도 다 그런 어떤 절차상에 그 초보들이 그거 하는 거야. 안 덮어씌우고 보는 그 머리카락 원사바 오면 뭐는 없잖아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, 아마. 아무것도 모르니까. 나는 괜찮아요. 괜찮아? 전질만 하면 돼요. 오, 엄마 잘 나왔네. 엄마 옛날 아이고. 풍성하게 나왔다. 예쁘죠? 머리가 잘 고대했어? 고대 안 했었잖아. 이제 그 감았다 풀한 거. 머리 되게 풍성하다. 봐봐 엄마. 엄마 웃어요. 엄마는 괜찮대 지금.
한 고개는 울고 한 고개는 울고 아, 한 집은 울고 한 집은 그냥 눈물 펑펑 쏟고 있고. 약 잘못해서 그러지. 약 안 잘못하면. 아, 약을 잘못 써서 그래요? 네. 그 나보면 나 요다 요다가 염색, 나도 여기 염색 좀 해야 돼. 네. 내일 모레 엄마. 며칠 후에. 어, 며칠 후에. 맞아. 이 아마 인차 머리만. 자기 그것서 나오자니까 내 우리 며느리가 오빠 좀 들어가 봐 아버지 우리 일 안 나온다. 너무 다들 걱정하고 아니, 있어 지금. 그래서 이제 나는 밥 하느라고 신경 단선데 자가 걱정을 하는 거야. 아버지 아, 제가 좀 오래 아버지 안 나왔어요. 방송했는데 왜 그래? 아니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와 머리 감고 있으면서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있네. 엄마는 아버지 쓰러졌나 쓰러졌나 가봐라 가봐라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, 가보니까 아버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막 울어. 왜? 머리가 왜 빨개? 아, 나 아까 얼마? 어, 아까 얼마 했지? 어? 했어요. 어. 또 눈썹이 빨개. 사람들이 그 사람은 눈썹이 빨갛게 하셨대. 원래 야 끝에 여기 아들 잘해 끝. 원래 이렇게. 배울 때는 그런 거야. 그 배울 때 나 그렇지 뭐 한번. 실수도 많고. 네. 참 이 장년도 나 좀 아유 아버지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. 아니 이철이 머리 깎아고 보다 좀 나. 아니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 보니까. 아니 이철이 머리 깎아고 처음에는 바가지 푹 갖다 씌워놨는데. 그러니까 건데. 해봐야 안다. 어. 해봐야지 알아. 어, 그래. 잘 됐어? 어. 잘 됐대. 봐봐. 예쁘네. 까맣게 잘 나왔어. 눈썹 딱 새까맣게 잘. 그러니까. 두 번 해놓야 새까맣게 잘. 야 이거. 눈썹 잡아고 면도로 좀 밀어달라. 이거 면도로 미는 게 아니고 이거 문제다. 이거 내려치면. 오. 와 감사합니다. 이건 뭐야? 박계장. 박계장? 이거 염색비예요? 염색하는 거 수수료 준 거야? 육개장. 엄청 맛있어요. 이거. 파계장. 응. 자, 먹어봐. 자 봅시다. 와 예뻐졌네. 어 이제 괜찮아. 머리 좋아졌다 아버지. 더 좋아졌네. 예뻐졌어요. 지금 손님 얻으세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시끈톱톱해 지금 표정이. 괜찮대요. 됐어. 욕 안 먹어도 나 다행이야. 욕 안 먹어도 다행이야? 아 웃긴다. 아, 지금 둘 드세요. 당신 걱정했지. 네. 그럼 또 먹을까 봐. 시아버지 머리 저렇게 나가지고 걱정했죠. 아유.